지금 현재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. 거기 복지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그리스가 거의 타락의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복지의 혜택을 받던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는 굉장히 난감한데요. 결국 복지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망치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공부로 삼아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면 거기서 빠진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지 사업을 한다 그래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업을 열심히 하는데 세금으로 다 뜯어가 버리니까 성장하기가 힘듭니다. 네? 잘 살기가 힘든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 봅니다. 이 기업을 일으킨 거는 국민들의 힘이 합쳐서 일으켜진 건데 여기서 기업하기가 힘들게 만드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. 그러면 이 나라 몽땅 손해보는 거죠.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지금 인류 선진국에는 전부 다 복지를 잘한다라고 하는 나라들. 이거는 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생각을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. 일부는 도망가고 또 그 다음 다 어떻게 하면 도망을 잘 가는가.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. 안 뺏기려고.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죠. 운용을 잘못하는 겁니다. 기업이 사회예요. 기업이 부자가 되면 이 부자가 되는 게 사회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이런 걸 잘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세금을 많이 뺏는 것이 이것이 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. 기업을 수축되게 만드는 겁니다. 기업은 사회의 힘이에요.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걸 교육을 시킬 줄은 모르고 사회에 다시 필요한 존재로 살게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돈을 더 주고 무슨 연금을 주고 뭐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앉아서 낚시 다니면서 처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주면요. 난 좀 이걸 가지고 잘해주면 요거 요만큼 더 욕심이 나게 돼가 있거든요. 그럼 요걸 또 하면 요걸 또 대주면 요만큼 더 달라 그럽니다. 그러다가 노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. 원래 복지는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주냐. 네 노력에 비유해서 30%를 대줘야 돼요.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면 70%는 해내거든요. 그 70% 하는데 모자라는 30%를 공가줘야지 이거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지. 놀고 있으니까 먹고 살 걸 다 대줘버리면 그냥 놀면 되거든요.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.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. 사람이 게으르면 안 돼요. 뭔가 부지런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. 인간은 누구든지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게 돼 갖고 있거든요. 태어날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. 그걸 잘 이렇게 이끌어서 희망을 갖고 자꾸 잘 살게 해주는 좀 모자라는 힘을 공가주는 게 이것이 관리하는 거예요. 지금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. 수월케만 하는 거죠.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포맷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 교육을 시키면서 3년 내지 5년 안에 이 교육이 진가를 발휘하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포맷이 됩니다. 여기서는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. 이건 인상실험을 하는 거거든요. 대한민국에서 이 패러다임이 나왔으면 이 대한민국에 먼저 이 파일을 놔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믿히고 이게 너무 성과가 좋다. 이래 되면 이것이 인류를 가리킬 수 있는 교재가 됩니다. 이게 나올 때 국제사회는 이걸 배우러 들어옵니다. 이럴 때 인류에 가르치는 멘토들이 되는 거죠.
이렇게 그쪽에도 교육자들이 있고 그쪽에 사범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이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배후로 들어옵니다.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포맷을 들고 나가서 이 사회에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.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고 지금 그 딴 데도 지금 그렇게 될 나라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는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. 살기 좋았던 나라,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. 앞으로. 이거 살기 좋은 게 아니고 눈 감고 아웅인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방치한 것이 얼마나 큰 나라에 불행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뭐 관광 뭐 사업을 하면서 사는 나라들, 이 나라들 이 국민들을 게으르게 만들거든요. 맨 장사해 먹는 것밖에 안 하지. 그리고 뭐 저거는 그냥 딴 사람 관광객 같이 취해 갖고 이러고 있다가 나도 이 나라 망합니다. 왜? 그 사회가 발전을 못 하거든요. 교육률이 작고 발전을 못 합니다. 그러면 이 인류는 지금 이 그러한 기운들이 지금 전부 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은 그렇게 교육률이 낮다면 이거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왜? 관광의 포맷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거든. 항상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되면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. 요럴 때 이 관광을 하면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하던 게 일로 쏠려버리면 너거는 한 방에 주지 않습니다. 왜? 기술도 갖춘 게 없고 여기서 뭔가 너희들이 떠드는 일을 하면서 이 갖춘 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. 쏠림 현상이죠.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. 저 부곡 하와이 그저 과거에 이렇게 그 온천이 얼마나 번창을 했어요. 이렇게 그쪽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술집하고 뭐 팔아먹고 맨 그런 것만 했단 말이죠. 수년 동안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딴 데 온천을 개발해버렸어요. 일로 싹 가는 거죠. 이거 그냥 폭삭망이에요. 지금까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그런 식으로의 앞으로 인류는 전부 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준비를 하니까 그걸로 쏠려가 버리면 너는 망합니다. 강강이라는 이 포맷이 앞으로 달라지거든요. 무조건 이렇게 뭐 가갖고 뭐 그저 해변만 좋다고 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. 앞으로는 테마가 있어야 된다. 인류의 강강은 어떤 테마를 만들어내느냐, 이것이 강강 이 사업의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게 그냥 손님 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죠. 그런 데는 인류 사회에 많은데 어떤 테마까지 이어니까 일로 가거든요. 이제 그는 이제 관광사업이 앞으로 달라진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. 지금 관광 수입이 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을 아리키고 뭐 이러하는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. 복지사업은 국민을 아리키는 게 복지사업입니다. 국민이 무식하면 절대로 잘 사는 법칙이 없다 이 말이죠. 아리켜야 된다.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아리켜야 된다. 그래야 복지사회가 구현되는 겁니다. 무식한데 어떻게 잘 사는 길이 있는고 그런 거죠. 그렇게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런 큰 틀을 이래 잡고 이래 가면 이제 거기서 세세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죠.